안녕하세요. 저는 한림 예고의 뮤지컬 가십기 그리고 크래비티의 형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사진 찍던 날 포즈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사진 기사 작가님한테 포즈를 많이 배웠고요. 뭐 이런 포즈나 이런 포즈 했습니다. 지금 먹고 싶은 짜장면에 탕수육 먹겠습니다. 뭐 성인 축하한다. 이제 너도 어른이네. 곧 교복이 그리워질 거야.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? 드디어 졸업. 한림아 잘 있어라. 형준이 어른. 작년에 4월 14일 날에 크래비티로 데뷔했고요. 그리고 블랙 오더 루즈로 활동하면서 플레임으로 첫 1위를 했고요. 많은 신인상과 또 각종의 다양한 상을 받으면서 성장해서 지금 2021년 마이턴으로 컴백했습니다. 와우!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이번에 마이턴으로 컴백하게 됐는데 마이턴에 Now just can't s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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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p. Got ice drip, dr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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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rop. 제 파트입니다. 저희가 첫 1위를 했을 때 가장 뿌듯하고 감동스러웠고 살짝 아쉬운 점은 당연히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슬픈 것 같습니다. 혼자 여행을 떠나 가보는 거고요. 드라마를 봤습니다. 스윗 홈이라는 청소년 관람 불가여서 못 보고 있었는데 성인이 되자마자 봤습니다. 그 대기실에 한 다섯 분이 저 포함 다섯 명이 있었는데 막 다른 무대도 막 턴을 돌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잘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했는데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인상이 너무 무서우신 거예요. 쌤들의 눈빛에 쫄지 않고 그냥 저의 길을 가련다 했더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뽑아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다고 표현했습니다. 네, 실력도 실력이지만 전 경험인 것 같습니다. 제가 편입 시험을 뮤지컬과만 본 게 아니거든요. 사실 그전에도 한림에 두 번이나 편입을 봤었는데 그 두 번의 경험에 있어서 긴장하는 것과 막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뮤지컬과 시험 볼 때 조금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. 저는 경험이라 생각합니다. 얘들아 안녕.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친한 친구들아 성인 돼서 축하하고 민희는 뭐 앞으로 자주 볼 거지만 뭐 준호, 선호, 그리고 웅기 졸업 축하하고 자주 연락하자. 오래 보자. 아직 재학 중인 어린이 우리 동표 그리고 우리 강민이 그리고 도현이까지 너네는 아직 애기니까 학교생활 잘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쑥쑥 자라서 나중에 어른 돼서 졸업해서 보자. 졸업 때 또 내가 축하해 줄게. 동표야. 제가 하고 싶은 컨셉은 아련도 해보고 싶고요. 다음에 한 3년 뒤에 도전해보고 싶고 한 건 섹시 하고 싶고요. 그리고 나가고 싶은 예능은 단체로 저희 크래비티 멤버를 단체로 아는 형님 한번 나가보고 싶고요. 그리고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선호나 뭐 동표나 뭐 웅기 아니면 도현이 뭐 강민이 이런 애들이랑 한번 다른 예능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. V하고 하트 날리고. 저는 중간중간에 노래를 듣곤 합니다. 따라 부르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리고요. 요즘에 웹툰에 빠진 것 같아요. 패스! 초코푸들은 일단은 영원히 가져갈 별명이고 요즘 최근 들어 마음에 드는 거는 통영 꿀빵? 제가 통영에서 왔으니까 통영에 관해서 또 별명 지어주는 게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. 엊그제가 이제 또 초등학생 같고 중학교 같은데 벌써 고등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졸업하게 되는데 솔직히 시감이 안 나고요. 지금으로서는 이제 학교 안 다닌다라는 자체 그런 좋은 감이 있는데 그 뒤로 가면 이제 많이 그리울 것 같고 또 한림에서 많은 친구들이랑 쌤들이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한 번씩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. 한림 예고! 이제 나는 간다. 잘 있어라. 인사드릴게요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안녕. 저의 졸업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좋고요. 혼자 이렇게 인터뷰하면 좀 어색한데 그래도 잘 챙기셔서 내보내주세요. 뿅. 애기 이제 졸업해요.
깔끔했다.